거지가 내 산맥이 있어가지고. 비열한 브리튼이 항복했습니다. 총을 좀 많이 가져왔네. 이젠 다 망했나요? 다 망했죠? 우선은 영국을 먹어야겠지 했는데 점수가 800점이네요. 너무 비싸다. 우리가 요새 여기 점령을 안 해가지고 천점이 넘어가는데? 이거 가지고 어디에 먹냐? 천점이 넘어가는데? 어디 먹을까? 아, 이거 좀 애매하다. 땅 주자고요? 그냥 통과할까? 그냥 다? 집에 와서 먹게? 뭐,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은데. 다 못 먹을 것 같아, 어디도. 상대방은 공성을 했으니까 아마 점수가 좀 쩔어 있겠지. 적어 있겠지. 땅을 두 개 이상 못 먹을 것 같은데. 런던만 먹. 아, 어떻게 먹지? 대 런던 지구로 바뀌었네요. 어차피 이거 먹어도 얘들 뱉어야 돼. 이벤트로. 이게 마지막 전쟁 아니야? 브라질 애들이 열심히 먹었네. 브라질 먹게 놔둡시다. 아씨, 언제 다 클릭을 해? 통과시켜. 알아서 먹으면 안 되나? 어차피 내가 먹는 건데. 그지? 어차피 나밖에 먹을 사람이 없어, 지금. 점수가 커도. 그렇네. 점수 올라갔네. 갑자기 8,000점을 줬어. 먹미. 협상은 이 시스템이 좀 이상한데요? 먹을 사람이 없다고 다 먹으래. 알았다. 역시 형님이 드셔야겠네요. 그리고 양보했네. 이렇게 먹어도 통과돼도 어차피 또 협상을 아마 또 들어갈걸? 그래가지고 또 바뀔걸? 스코틀랜드. 아직 6개가 남았나? 오, 아르헨티나 커밍. 발레다 오스타조야?
아, 여기까지 먹어서 행복한데. 군수공장 지원 장비를 좀 채워야겠습니다. 석유가 35개. 크롬 크롬스. 아, 바드사 작전은 훌륭하게 끝났고요. 러시아 전선 개시. 러시아 놈들을 밀어야겠어. 루멜 아조스의 보병 전문가. 이탈리아의 운명은 떠있네요. 어? 왜 영국의 운명은 안 떴지? 아, 일본을 좀 버티네. 기분 나쁘게. 불가침 파기. 아싸. 자식들이 도와주니까 말이야. 근데 우리가 땅을 먹어버렸으니, 그치? 싫어하겠지? 지금 일본 제국 전쟁이랑 세력 없음 전쟁만 남았어. 예멘, 네팔, 버마, 바라티아, 코멘. 이 밀리언, 3밀리언이 걸 죽었네. 아, 이 긴장도 어떻게 올리냐? 우린 신을 믿지 않는 불틴 연맹의 센트카지스 상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대사는 불틴 연맹 패배할 경우 불틴 제도를 넘기기로 조약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맺은 조약을 존중해야 할까 아니면 우리 계획을 따라야 할까요? 조약을 존중해라. 우리에겐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다. 아까도 이거였는데. 계획이 있다였는데. 캐나다로 진격해야 되는데 지금 명 클레임 로만 되니까 큰일 났다. 우리에겐 우리의 계획이 있다. 천상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동아시아 쪽에 하나 상륙을. 해서 밀어서 도와줘야 되나? 지원장비 1000개 넘어갔네요. 대전자포 400개. 오케이, 그럼 하나를. 하나, 둘. 24개 사단 하나만 더 만들죠. 조금 남기고. 긴장도. 누가 올려야 될 텐데. 어느 분이 올려주셔야 될 텐데 내가 못 올려서. 지원병 평화경 이런 걸로 누를 수 있는데 우리 지원병이 안 되잖아요 지금. 브리튼 연방을 표현시킨 뒤 우리는 그레이트 브리튼 지역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토를 나눠서 충성스럽게 만들 수 있다. 섬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로 나눈다. 충성스러운 브리튼을 만들어라. 스코틀랜드만이 독립될 만하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를 해방하다. 완전히 점령하다. 안정도 많이 떨어지는데.
충부를 만들까요? 충부? 판도를 위해서라면 잉스웨도 나쁘지 않은데? 잉스웨. 잉스웨를 나눈다. 다시 원래대로. 아니면 이제 충부를 만든다. 충성스러운 브리튼. 스코틀랜드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스코틀랜드를 한다. 해방 웨일즈를 한다. 웨일즈까지 한다. 아니면 점령한다. 이렇게 있는데. 자원이 좀 나쁘진 않은데 자원이. 근데 이제 내가 아까 프랑스까지 먹었으면 판도를 위해서 먹었겠지만 이게 오히려 해방이 돼가지고 그냥 충부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충성스러운 브리튼을 만드는 게 이상하잖아. 여기 딱 있고 섬에 또 있는 게 좀 이상하니까. 어차피 우리 세력에 들어오는 거라 제국협정으로 충부를 만듭시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시비가 걸리겠지? 캐나다랑 캐나다를 치는 거지. 그리고 충성스러운 캐나다를 만드는 거죠. 브리튼이 군주국가가 되어야 할까요? 브리튼이 공화국이 되도록 하라. 이것도 고민인데? 영국이 나왔네요, 진짜. 괴뢰 정부가 나왔어. 아, 프란시스 피셜. 특별할 것이 없는 중입니다. 영국이 몇 개야? 왕국을 만들면 안정도가 올라가고, 그레이트 브리튼 공화국으로 만들면은 안정도가 떨어지네요. 우리도 왕이니까 왕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괜히 공화국을 만들 필요가 있나? 왕을 만듭시다. 왕인데 작센 코블버그? 희한한 가문이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편도에. 그치? 러시아 관계에선 취소되었습니다. 오헝헝 애들이 일로 갈까요? 싸나? 트와이스가 또 나왔네. 예멘과 그리스가 화이트피스. 예멘과 캐네도. 예멘. 이 게임은 여기는 화이트피스도 잘 된다. 러블리즈가 있더니 트와이스도 있네. 상륙은 우리 아직 업이 안 되지 않았어요? 업 됐나 보네. 그냥 배 타고 가면 됩니다. 남자는 비겁하게 상륙을 하지 않아요. 1점 돌파한다 우리는.
사나이의 군대이기 때문에 간다! 기갑선봉대 집중공략 전차 조직이 전차 기갑 파생형 해봉 오스트리아는 이벤트가 없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이벤트가 안 되는데 계속 뺐습니다. 지금 오홍에 지금 잠풍 병력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하이드라로 왔어. 지금 언뜻 지나가다가 하이데라바드 하이드라로 봤어요. 오씨, 하일 하이드라 할 뻔했네. 무섭다. 저들이 내 무슨 짓을 한 거지? 무기 대여 취소. 97%. 장군 빈센테 피링 루앙 세나라롱 아 뚫었다. 역시 남자의 공격이었죠? 뚫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뚫어야지. 그 배우를 막아야지. 아사 지켜야지. 사나이 대장부는 정도만 걷는 거야. 전면전이야 무조건. 드랍은 하지 않습니다. 발트 취소. 아니야 나 중점 잘 찍었동.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동. 내 생각에는 여기 조건이 뭐가 없는 것 같아. 선행이 지금 지브롤터도 원래 이게 되는 건데 밑에 조건이 스페인 왕국의 세력에 소속되지 않으려 돼 있거든요. 스페인 왕국이 지금 우리 세력이란 말이에요. 같은 세력이니까 당연히 안 하는 거고 이거는 아마 세력이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건데 아마 안 되는 거지 않을까. 이거 뜯어보고 싶은데 왜 안 되는지. 조건이 뭔가 트리거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아. 이게 안 될 리가 없는데. 왜 중국으로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고 밑에서 내려가기도 있고. 바이다. 진짜 안 뚫리는 거 억지로 뚫으려고 그러네. 이탈리아 운명은 30일 남았네. 우리 인기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잘 이기는데 안정도 나라가 안정적이지 않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국가가 무너지고 있어요. 안 싸. 청나라 우리 친구고요. 청나라 우리 친구입니다. 저기 있죠. 추방도 있네요. 렉스. 이분은 뭐 할까? 투표할까, 투표? 잠깐만. 이분은 뭐 할까요? 유로파를 하려고 했는데, 유로파는 다르마가 나와가지고, 괜히 지금 섣불리 들어갔다가 다르마 나오기 며칠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단속하고 싶은데 지금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아까 전에 다 뺏었죠 포인트를.
아니면 저는 그걸 생각했었거든요. 이따가 그 모바일 게임 있죠? 아, 7일날 나온대요? 모바일 게임, 요즘 핫한 모바일 게임. 에픽세븐인가? 에픽세븐으로 할까? 모넌으로 할까? 둘 중에 하나. 잠깐만, 투표창을 내가 켜야 돼. 왜 2번으로 됐지, 다시? 1번으로 했었는데? 1번이나 2번. 채팅창에 그냥 0, 아니 1이나 2 누르면 됩니다. 자동으로 투표돼요. 어? 총? 어? 잠깐만. 망했는데? 잠깐만, 우리 애들 그럼 어떻게 들어가지? 우리 애들이 미아가 되겠는데, 잠깐만. 여기 막혔어. 가지 말아야겠다. 돌아와라. 얘들아, 돌아와라. 우리 아직 도착도 안 했을걸? 다시 돌아왔어. 배 타고 가다가 배를 돌려서 돌아왔어요. 괜히 갔다가 잘릴 것 같아. 있는 데는 잘하자. 청나라 망하겠는데? 빨리 도와줘야 되겠는데? 보급 제한이 조금 있죠? 아우씨. 땅 뺏어갔죠? 죽을라고, 이씨, 남의 땅을. 일본놈들 죽여버리겠어. 조선만 살려줄 거야, 일본 때려가지고. 조선은 해방할 거야.
러시아가 거의 무방비인데. 지원장비 천정 잘 나오고 있어요. 모노는 몬스터 헌터 월드고요. 에픽 세븐 모바일 게임입니다. 에픽 세븐 아직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그래픽이 괜찮다고 그러던데. 광고를 보니까 오늘 발매한 지가 그저께 발매됐는데.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투표 안 하냐? 투표 안 되면 내 맘대로 합니다. 저거 시간, 밑에가 시간 봐요. 다 보고 싶지 않은가 보지? 간도라, 씨. 국가 투표도 안 하는데 투표하겠니? 유로파 보시는 유로파 랜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항상 참여율이 좀 떨어져. 저는 별로 큰 기대는 안 합니다. 항상 하면서. 이게 활발하게 막 채팅도 잘 안 하고. 예, 별 기대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요. 내 마음대로 할게. 삐진 건 아니에요. 절대 안 한다고. 원래 기대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약간 팔로스 게임이 아싸 게임이라고 한 것 같아. 저도 아싸고, 저도 잘 안 하거든요. 채팅 같은 거 방송 볼 때 그런 게임이 그래서 그런 건지. 우리는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채팅하는 거. 텅스턴이 없네요. 우리 공장이 몇 개인가? 지금 300개. 군수가 좀 모자라는 편인데? 군수를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금수를 늘리고 조선소를 완빵 늘리고. 너무 많은가? 너무 많은가 본데? 됐어, 이 정도만. 네, 숫자 맞추면 됩니다. 1 하나 나왔어요. 내 투표가 안 들어가지? 모노 하려고 할까요? 야, 투표율이 저거 반 이상은 돼야지. 동부 방벽 확장. 투표판이 업데이트가 안 되지. 끝나서 그런 것 같아, 투표가. 네. 에휴. 다음날 투표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끝난 거지. 투표 마감. 어떻게 해야 돼? 투표 마감은. 당일날 투표를 해야지, 이 사람들아. 끝난 투표면 되니? 아니야, 에픽 세븐 할 거야.